처음에는 이게 발기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되니까 척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신경이 아예 끊어지면은 발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척추병원 가서 MRI도 두 번 찍고 그랬거든요. 근데 또 척추병원에서는 척추 문제는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작년 11월에 치료하다가 충격파괴 없어지는 바람에 예. 고장나는 바람에 예. 못하다가 다시 하셨잖아요. 예. 어떠세요? 지금은 평상시처럼 그 전에처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저는 좀 독특한 게 예. 작년 11월에 기록을 보면 예. 10일 전에 발기가 잘 안 되더니 회음부도 아프고 허벅지 뒷부분이 약간 찌릿한 느낌도 든다 그러셨거든요. 네네. 갑자기 정말 그랬어요? 아무 일도 없이?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날에 스쿼트를 좀 무리하게 했었는데 운동을 무리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되지 않았나.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오신 거였어요? 다른 병원 안 가고? 아, 이제 집 앞에 비뇨기과 전문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바로 비아그라를 처방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먹고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? 원래 비아그라를 먹으면 완전히 이렇게 그쵸. 발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. 아예 반응이 거의 없다시피 한 10% 정도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검색 좀 해보고 척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척추 병원도 가보고 그랬었어요. 척추 병원이요? 네. 처음에는 이게 발기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되니까 척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신경이 아예 끊어지면은 발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척추병원 가서 MRI도 두 번 찍고 그랬거든요. 근데 또 척추병원에서는 척추 문제는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좋아진 거네요. 주격하면서 네. 처음 맞고 한 2, 3일? 지켜보니까 바로 발기는 바로 돌아와가지고 이 근육 문제가 맞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발표된 바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거든요 사실. 네. 어디도 네. 약 먹어도 안 되던 게 지금 우리가 충격파 치료하고 좋아질 거잖아요. 네네. 뭐 제가 주간에 약을 처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네. 6주간 뭐 충격파 받을 때 많이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? 처음이랑 한 세 번째까지는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부터는 괜찮으셨고. 네.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아팠는데 두세 번 맞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국지적으로 뭐 이 부분만 아프고 뭐 아랫부분만 아프고 이런 식으로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네. 제 기대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첫날 맞고 바로 뭐 2, 3일 뒤에 바로 좋아지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네. 환자분 나이가 젊고 네.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바로 나타났잖아요. 아, 네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연세가 82가 되셨어요. 네네. 10년 넘게 정확하게 기억도 못 하세요. 하여튼 계속 불편한 거예요. 아. 처음에 치료를 했거든요. 꽤 네. 세게 때렸어요. 네. 하나도 안 아프대요. 하나도 정말. 난 느낌도 없는데 다음 주 오셨어요. 조금 더 세게 때리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. 네. 아 오늘은 아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그 다음 주에 치료하니까 오늘은 이제 더 아파 라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오래되면은 자기가 거기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. 감각이 이제는 못 느끼는 거죠. 그죠? 네.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네. 환자분은 되게 독특한 경우라고 제가 보는 거는 열흘 만에 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, 저희 병원에. 아. 대체로들은 뭐, 최소한 수개월, 수년, 네.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, 환자분은 빨리 오셨기 때문에 아마, 네. 좋았나? 그러니까,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더 좋으니까, 어떻게 보면은, 운이 좋은 거죠. 빨리 환자분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, 저도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고, 환자분도 이렇게 다른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네. 것 같아요. 그때, 이제, 제가 여기 바로 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척추병원도 안 가고 그때 학회를 가 계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부재 중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이게 척추 문제는 아닐지 원래는 비뇨기과를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쯤에 제가 주로 가는 학회들이 있어요. 성학회 이런 게 있어서 해외에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우는데 네네. 죄송하네요.
알겠습니다. 아무튼 네.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치유가 잘 되셔서 네. 다행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